일본 뇌염 예방접종 안내. 일본 뇌염은 일본 뇌염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해 뇌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일본 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 빨간 진모기에 물렸을 때 감염됩니다. 일본 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에서부터 바이러스성 수막염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염증이 뇌실질까지 침범하는 뇌염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일본 뇌염 바이러스에 대한 특이적인 치료법은 없으며 호흡장애나 순환장애, 세균 감염 등에 대한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본 뇌염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일본 뇌염에 대한 예방접종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백신은 생후 12개월에서 23개월에 7일에서 30일 간격으로 1차와 2차를 접종하고 2차 접종 12개월 뒤에 3차 접종, 만 6세에 4차, 만 12세에 5차를 접종하는 불활성화 백신, 일명 사백신과 생후 12개월에서 23개월에 1차를 접종하고 1차 접종 12개월 후에 2차 접종하는 약독화 생백신, 일명 생백신이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 뇌염은 모든 영유아가 접종해야 하는 필수 예방접종이므로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맞추어 접종할 수 있도록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